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아주 화창한 가을 날씨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아우디의 컴팩트 SUV Q3의 스포츠백 스타일을 적용한 아우디 Q3 스포츠백 3호 TDI 프리미엄 타고 오늘 시승을 즐겨볼까 합니다. 루프라인을 뒤로 갈수록 낮춘 쿠페 스타일, 그러니까 스포츠백 스타일을 적용을 한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죠. 2.0 TDI 디젤 엔진과 7단 에스트로닉 변속기 조합으로 최고 출력 150마력의 출력을 내는데요. 최대 토크는 34.7kgm의 토크가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즐기기 딱 좋은 그런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 두 개 트림이 있습니다. 3호 TDI 5,040만원, 그리고 그 위에 프리미엄 트림은 5,490만원에 판매되는데요. 자, 이 차 아우디의 최신작 어떤 느낌을 전해줄지 직접 시승을 하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오토다이어리가 이제 구독자 2만을 곧 돌파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더 분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는 게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눌러주실 거죠? 누르셨다면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죠. 자, 디자인 보시죠. 팔각형의 싱글 프레임 그릴, 아우디의 상징적인 디자인 요소죠. 아우디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죠. 일반 LED보다 더 밝고 넓은 가시범위를 제공을 합니다. 시야가 넓다는 것 그만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적용된 LED 테일 램프는 차체 윤곽을 좀 더 강조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크롬 윈도우 몰딩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리어 범퍼 하단부로 리어 디퓨저를 적용하고 있고요. 배기구는 드러나 있지 않죠. 범퍼 안쪽으로 배기구를 숨겨놓았습니다. 파노라믹 선루프는 기본 탑재되어 있고요. 실내에 적용된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도어 엔트리 라이트 등이 이 차의 품격을 좀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체 측면에서 보면 측면을 가로지르는 캐릭터 라인들이 상당히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차체 하단부에 굵은 크롬 라인, 그 위에 보디 패널에 드러나 있는 캐릭터 라인들이 측면의 디자인을 좀 더 분명하게 완성해주고 있습니다. X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네요. 235/50R19 사이즈의 타이어를 앞뒤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트림에는 19인치 타이어, 그리고 노멀 트림에는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게 되죠. 이 차의 공인 복합연비 14.3kmh고요. 도심 12.9, 고속도로 16.4kmh의 연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km당 133g,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2등급에 해당합니다. 트렁크를 열어보시면 트렁크 바닥이 높게 올라와 있는 편이네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우퍼 시스템과 컴프레셔, 휴대용 컴프레셔를 비롯한 응급 수리킷이 들어와 있죠. 스페어 타이어는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실내 보실까요? 네, 뒷좌석입니다. 자, 컴팩트 SUV죠. 뒷좌석 공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꽉 차게 들어갑니다. 약간 좁은 듯 하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지붕 위가 문제죠. 쿠페 라인을 적용한다고 뒤로 갈수록 루프 라인을 낮춰놓았는데요. 자, 주먹은 들어가기 힘들죠. 손바닥 두 개 꽉 차게 들어갑니다. 루프를 안쪽으로 파놓았습니다. 그래서 헤드 클리어런스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머리 압박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선루프 있어서요. 약간의 개방감도 있습니다. 선루프는 운전석 1열 위로만 되어 있고 뒷좌석에는 선루프가 없죠. 자, 차창 원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아, 완전히 들어가네요. 완전히 수납이 됩니다. 시트는 130mm 슬라이딩이 된다고 하죠. 아이고, 완전히 앞으로 당기면 이 정도 되는데요. 뒷좌석을 접지 않고도 트렁크 공간 좀 더 확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완전히 뒤로 밀면 이 정도 자세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앞뒤 130mm까지 슬라이딩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습니다. 기타 다른 뒷좌석을 위한 편의 장비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USB 포트도 없고요. 뭐 12V 전원구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암레스트 내리면 이렇게 두 개의 컵홀더 숨겨져 있고요. 자, 시트는 이 옆에 있는 끈을 잡아당기면 시트는 이렇게 6:4로 접히죠. 접혀서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확장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풀플랫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받이는 자, 이렇게 제일 뒤로 걸쳐 치면 이 정도 되고요.
이렇게 세워서 약간 각도를 조절하면서 드시트를 이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손잡이 있고요. 실내등은 루프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센터 터널 높죠. 제 손바닥 높이로 이제 센터 터널이 솟아 있습니다. 이 차 사륜구동은 아닙니다. 콰트로는 아니고요. 전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센터 터널을 높게 배치하고 있네요. 물론 센터 터널이 꼭 드라이브 샤프트만 지나가는 건 아니죠. 뒤로 가는 여러 가지 배선들 이 센터 터널을 통해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뭐 불가피한 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높을 필요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약간 시트 솟았죠. 좁고요. 그리고 머리 위로도 손바닥 하나 정도 여유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 아무래도 불편하죠. 자,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 이제 앞으로 갑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시동 켜고요. 자, 첫 시동 소리 확실히 디젤 엔진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죠. 시동을 켜면 이렇게 굵은 디젤 엔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을 먼저 보시죠. 하나, 둘, 딱 유회전하는데요. 스포츠백이라고 하더니 조향 성능도 상당히 스포티하게 세팅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차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컴팩트한 사이즈를 아주 스포티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기판 12.3인치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죠. 아우디 버추얼 콕핏 클러스터로 이름 붙여진 계기판입니다. 표시를 이렇게 다른 형태로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정보를 나열하는 그런 형태. 두 개의 서클, 두 개의 원을 중심으로 표시되는 이런 형태. 이렇게 트림 미터들 볼 수가 있을 테고요. 운전자 지원 시스템까지 들어와 있죠. 내비게이션도 이제 계기판에 들어오네요.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와 있고요. 속도 제한 시스템이 또 가능합니다. 차선 이탈 경고 장치는 없습니다. 자동 전조등, 안개등, 후방 안개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센터페이시아 상단에만 모니터가 들어와 있죠. 아우디의 MMI 시스템입니다. 터치 스크린으로 작동하는 MMI 모니터인데요. 가볍게 툭툭 터치를 하면 반응을 하죠. 햅틱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터치를 하면 반응을 합니다.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터 이렇게 오프로드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까지 있네요. 자, ES 오프로드에서는 ESC가 꺼집니다. 차체 불안전한 거동, 바퀴 회전차 이런 부분들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ESC는 끈다라는 얘기고요.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이런 부분들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어컨, 조명 및 시야 보면 실내등의 색상, 아이고야 몇 개 색상입니까? 이렇게 많은 색상, 30개 색상 중에서 고를 수가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하이빔 어시스트도 있네요. 대양차가 없을 때 하이빔을 켜주고 대양차가 있으면 하이빔을 로우빔으로 바꿔주는 부분이죠. 레인 센서 들어와 있고요. 자, 주차 보조 시스템 있죠. 센서를 통해서 주차장의 빈 공간을 찾아서 조향 개입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변속기와 브레이크만 조절을 하면 차가 이제 조향을 하면서 주차 공간에 차를 주차시켜주는 자동주차는 아니고요. 주차보조 개념이죠. 있습니다. 운전자 지원 시스템, 과속경고 시스템 들어와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들어와 있습니다. 정해진 속도에서 차간거리를 조절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거리경고 시스템. 시속 60km가 넘으면 작동하네요. 앞차와 간격이 너무 가까워지면 거리경고를 내보내는 거예요. 1초, 2초, 3초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초 거리를 선택했습니다. 자, 아우디 프리센스 있지 않은 아우디 프리센스 프런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 경고를 해주는 거고요. 사이드 어시스트, 옆에 차가 있을 때 달리는 중에 옆에 사각지대에 달리는 차가 있으면 사이드 미러의 불빛을 통해서 알람을 해주죠. 자,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차선 이탈 경고 장치가 없다는 것, 경고도 없고 유지도 없습니다. 아예 차선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종방향, 횡방향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스마트폰 블루투스를 통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다 대응을 하죠. 보면 와이파이 핫스팟이 있습니다. 다 한번 연결해 볼까요? 와이파이를 76도 하나 5기가 일치. 여기 있네요. 연결이 되네요. 인터넷 연결 확실치 않음. 유심칩이 꼽혀져 있지 않겠죠.
심카드가 없습니다. 이제 심카드를 꽂으면 자동차의 와이파이 핫스팟을 이용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아래 공조 스위치, 그리고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이 여기에 또 나와 있죠. 버튼으로 하든지 화면 터치를 이용을 하든지 하면 됩니다. ESC 오프, 엔진 스탑, 비상등, 파크 어시스트, 그리고 파크 어시스트 작동 버튼, 그리고 USB 버튼 하나, C타입 버튼 하나, 두 개의 USB 버튼 들어와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올려놓으면 충전을 합니다. 변속 레버 아주 말뚝처럼 우뚝 솟아 있는데요. 7단 에스트로닉 변속기죠. 이 변속기를 통해서 이 차 150마력의 힘을 조율을 하는 겁니다. 변속기는 D, 그리고 한 번 더 내리면 S 모드가 됩니다. 우측으로 밀면 수동 변속이 되고요. 위로 밀면 시프트 업, 밑으로 당기면 시프트 다운. 자, 인테리어 보면 이런 부분들, 모니터와 이 아래쪽 버튼들이 운전석 쪽으로 살짝 틀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체 공간을 고려한 인테리어다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터치를 하면, 가볍게 터치를 하면 등이 전멸이 됩니다. 자, 컴팩트 SUV이지만 역시 아우디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어떤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간직하고 있는 인테리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트에도 S마크를 새겨 넣었죠. 스티어링 휠에도 아랫부분에 S 배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자, S라인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패키지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테고, 지붕 위로 선루프 들어와 있고요. 인테리어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자,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자유로로 가시죠.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날씨는 화창합니다. Q3 스포츠백 타고 달려봅니다. 제법 강한 가속력을 보이네요. 잠깐 힘을 써서 어렵지 않게 자유로 본선에 합류할 수 있었고요. 도로 상태가 썩 그렇게 좋지 않은가요? 자잘한 노면 잡소리 들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속 90km 전후의 속도입니다. 엔진 소리도 낮게 깔려서 들려오죠. 4,800 정도에서 레드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빨판 길 노면에 반복되는 패턴이 솔직하게 전달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노면 상태가 좋은 도로 위로 올라오니까 차 확실히 조용해지죠. 자, 차간 거리를 시간 단위로 표시를 해서 근접하면 이렇게 경고를 해줍니다. 시간 거리로 알람을 주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이죠. 지금 달리는 속도까지 반영해서 안전거리를 경고해 주는 겁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 시속 100km에 세팅을 하고요. RPM 한번 체크해 보죠. 자, 7단 에스트로닉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밀면 수동 변속이 가능합니다. 7, 1500, 6, 5, 4, 3. 3단으로는 떨어지지 않네요. 4단 3200 정도 마크하고 있고요. 시프트업을 하라는 표시가 함께 뜨죠. 이렇게 변속 가이드까지 함께 해주는 에스트로닉 변속기입니다. 1500에서 3200rpm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한다는 얘기고요. 에스트로닉 변속기 듀얼 클러치죠. 두 개의 클러치를 이용해서 좀 더 빠른 변속 시간,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가속력을 잃지 않고 동력의 손실 없이 힘을 유지하면서 변속할 수 있는, 그래서 퍼포먼스와 연비, 효율을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차간 거리는 하나, 둘, 셋, 네 단계로 조절이 되네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와 있는데 차로 이탈 방지 장치는 없습니다. 차로 이탈 경고도 없고요. 차로 중앙 유지 장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뭐 Q3 컴팩트 SUV니까 말이죠. 아주 필요한 모든 옵션을 장착한다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옵션을 조정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놓으면 차로를 그냥 힘없이 넘어가 버리죠. 아, 조향은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데요. 슬쩍 스티어링 휠 흔들어 보는데 빠르게 조향이 반응하는 것 느낄 수 있습니다. 앞이 머리가 바로바로 돌아가네요. 실내 소음 수준은 도로 상태를 아주 솔직하게 전달하네요.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노면 상태를 속이지 않고 실내로 전달하는 그런 소음 수준입니다. 자글거리는 소리 지금 들어오죠. 잠깐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자, 킥다운 버튼이 있고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엔진 힘을 쓰기 시작하죠. 자, 전륜구동 시스템입니다.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흔들리는 차량의 흔들림이 좀 더 증폭되는 느낌이 있죠. 좀 더 고속주행에서는 아무래도 노면의 굴곡에 따른 차의 흔들림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자, 3단에서 5000rpm 터치를 하면서 변속이 일어났는데요. 사선이 상당히 넓은 영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힘을 쓰니까 엔진 사운드가 상당히 듣기 좋게 들립니다. 높은 RPM을 사용을 하면서 엔진 사운드를 좀 키우니까 엔진 사운드 참 듣기 좋은데요. 자, 150마력, 34.7kg의 토크. 일상 주행 영역에서, 일상생활에서 즐기기에 딱 좋은 힘 아닌가 싶은데요. 중저속에서 뭐 34.7kg의 토크가 풍부하게 아주 굵게 토크로 뒷받침을 해주고요. 속도를 높이면 150마력의 힘이 차체를 쭉 끌고 달립니다. 고속주행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 그래도 제법 힘을 쓴다 싶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허약한 힘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공차 중량 약 1600kg 정도 될 텐데요. 마력당 무게 11kg 전후가 됩니다. 그러면 힘에 비해서 좀 무거운 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디까지나 숫자상으로 계산해보는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 몸이 느끼는 힘은 충분합니다. 자, 드라이브 셀렉트 다이내믹으로 하고요. 속도가 어느 정도 높아져야 바람소리가 들리는데 바람소리에 엔진이 완전히 튀지 않습니다. 바람소리도 크게 들리지만 난캔에 꾸준하게 힘을 쓰는 엔진 사운드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거죠. 가속페달 툭툭 쳐보는데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주는 가속 반응은 아니지만 제법 힘을 쓴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가속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륜구동이죠. 앞바퀴 굴림 방식입니다. 아우디의 쿼트로 시스템이 이 차에는 들어와 있지 않고요. 사륜구동에 좀 더 안정감 있는 주행 자세 얘는 조금 못 미친다 라는 얘기죠. 일상주행 영역이라고 한다면 시속 100에서 120km 정도 달린다고 할 때 사륜구동이 아니어서 쿼트로가 아니어서 좀 아쉽다 라고 느낄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쿼트로가 아니어서 연비면에서 좀 더 유리하죠. 아무래도 쿼트로 시스템이 들어가면 차체의 중량이 무게가 더 증가되니까 연비에는 좋지 않습니다. 전륜구동 시스템인 만큼 놓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이익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고요. 일반인들이 일상 주행 영역에서 쿼트로의 매력을 좀 느끼기 힘들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연비는 좀 더 좋아진다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계기판 최소화 모드는 없네요. 뭐 이것저것 아주 많은 편입인 안전장비 기술들을 넣기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실제 운전할 때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 중심으로 상품 구성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몇몇 빠진 없는 그런 기능들이 보인다라는 얘기죠. 프리센스도 앞부분만 적용이 되어 있죠. 프리센스 360이 아니고 프리센스 프런트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대해서만 센서가 체크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노면 소음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 하지만 크게 탓할 수는 없는 게 이 차에 차급이 있으니까 컴팩트 세단이든 컴팩트 SUV이든 컴팩트 차급에서는 이 정도 소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끄럽다고 탓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조향 반응이 아주 즉각적이다 못해서 차가 돌기 전에 몸이 먼저 돌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느낌이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조향이 빠르다, 조향 반응이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스티어링 휠 2회전하는 락트락 회전비가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차 없을 때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속 100이고요. 하나, 둘, 셋! 비상등은 작동을 하고 안전띠는 반응이 없고 아주 강한 제동력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잘 유지하면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동 성능이 주행 성능보다 한수 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제동 반응 보여줬습니다. 마음에 드는데요. 자, 이제 조금 빠른 속도로 코너링 돌아나가 보겠습니다. 자,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제동 속도를 줄이고 돌아나갑니다. 자, 앞바퀴 굴림 방식이죠. 언더스티어에 위험이 있는데요. 아, 쭉 핸들을 돌려보는데요. 잘 따라오는데요. 조향을 할 때 바깥으로 좀 밀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대비를 하고 가속을 하면서 코너링을 했는데 기대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코너링 보여줬습니다. 안정되면 안정된 대로 약간 기우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그런 느낌이 있는 대로 코너링은 재미가 있죠. 어떤 반응을 보이든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재미가 있을 텐데요. Q3 같은 경우는 SUV죠. 약간 차체가 높은 데다가 FF, 그러니까 프런트 엔진 프런트 드라이브 방식이어서 뒤가 좀 허약하게 따라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그 차체 구조에 비해서는 코너링에서의 반응이 기대 이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쟤는 맨날 좋대. 그러게 말입니다. 차들이 왜 이렇게 좋죠? 잘 만듭니다. 실제로. 자, SUV죠. 프런트 드라이브 앞바퀴 굴림이어서 사륜구동 시스템을 장착한 무게중심이 낮은 차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약간 불안한, 약간 흔들리는, 기우는 그런 반응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 반응, 사실은 그런 반응이 어떤 코너링의 재미일 수가 있는 거죠. 안정감이 살짝 깨지는 다이나믹한 반응에서 좀 더 짜릿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원래 그 재미라는 게 약간의 위험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위험한 요소가 있을 때 좀 더 짜릿한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네,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차 중량 1660kg입니다. 150마력이고요. 마력당 무게비 약 11kg 되는데요. 11초 전후 제로백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메이커에서 발표하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은 9.3초죠. 기대보다 훨씬 빠르다 싶은데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에어컨 끕니다. 에어컨 완전히 껐고요. 드라이브 셀렉트에 다이나믹 그리고 변속 레버 스포츠를 놓고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아, 출발할 때 휠슬립이 발생한 이후에 강한 가속력으로 속도를 끌어올리네요. 자,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GPS 계측기를 통해서 Q3 스포트백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봤습니다. 트랙션 컨트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급가속을 할 때 휠슬립이 일어난다는 것, 타이어가 헛바퀴 돈다는 것, 힘의 낭비이죠. 힘의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트랙션 컨트롤을 제대로 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이후에 가속은 제법 빠르게 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계측기를 통해서 측정해 본 이 차의 가속 시간과 거리 데이터로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인 복합 연비 14.3km/L입니다. 2.0 TDI 디젤 엔진을 적용해서 제법 우수한 연비를 기록하고 있죠. 2등급에 해당하는데요. 이곳 파주 회일이 마을을 출발을 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되는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연비 테스트 해봅니다. 에어컨은 20도로 풍량 2단계로 작동을 합니다. 트림 미터 다시 하고요. 드라이브 셀렉트 효율 모드로 갑니다. 출발합니다. 자, 신호대기로 멈춰서면 엔진 스톱이 일어납니다. 스티어링 휠 돌리면 바로 시동이 걸리니까요. 시동이 일단 꺼진 뒤에는 스티어링 휠 안 만지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는 길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라섰습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이제 행주대교 북단까지 왔습니다. 아이고, 여기서부터 바로 체증이네요. 이제 행주대교 넘어갈 텐데요. 이곳까지의 연비 25.8km/L 기록했네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가 14.3이죠. 리터당 10km 이상 더 달린 연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우, 교통체증이 심하네요. 행주대교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밀리면 밀리는 대로, 뚫리면 뚫리는 대로 오토다이어리는 같은 코스로 연비 테스트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림픽대로로 건너가서 연비 테스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올림픽대로 건너와서는 계속 정체였습니다. 뭐 행주대교에서부터 올림픽대로 건너와서 가양대교, 여의도, 뭐 지금 이쪽 노량대교까지 거의 전 구간 정체였어서 평균속도 43km, 시속 43km로 뚝 떨어졌죠. 그래도 연비 22.2km/L 정도를 보였습니다. 도심 구간에서도 계속 정체였었고요. 이제 마지막 구간 들어오니까 조금 숨통이 트이네요. 이제 교대역 내거리 앞두고 있습니다. 신호대기로 멈추게 되면 연비 테스트 정리하기로 하죠. 이러다가 신호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넘어가 버리네요. 넘어가야죠. 21.1km/L 기록했습니다.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달려온 평균 연비 21.1km/L 기록을 했고요. 평균 시속 38km, 1시간 28분 달려왔네요. 주행거리 55.5km 기록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Q3 스포츠백 3호 TDI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차선 이탈 경고장치가 없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장치, 차로 중앙 유지장치, 차로 어시스트 아무것도 없죠. 근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있고요. 그래서 반자율 운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간 거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시간 거리로 경고를 내주는 그런 기능까지 있는데요. 아예 차선은 인식하지 않는다. 뭔가 언바란스합니다. 또한 아우디 프리미엄 브랜드 이고요. 이 차 5천만 원을 넘는 가격이죠. 결코 싸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인데요. 많은 운전자들이 편하게 사용하는 주행보조장치 중에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없다는 것 아쉽습니다. 자, 휠슬립에 관한 건데요. 네, 절벽 테스트를 위해서 급출발을 했죠. 강한 출발을 할 때 휠슬립이 일어납니다.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죠. 트랙션 컨트롤을 해서 휠슬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맞는 거겠죠. 휠슬립이 일어난다는 것 그만큼 동력의 로스, 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쓸데없이 힘을 쓰는 겁니다. 물론 타이어 마모의 문제도 있을 테고요. 강한 출발을 한다 해도 타이어가 헛돌지 않도록 트랙션 컨트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이 차 컴팩트 SUV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구동력을, 강한 출발을 위해서 휠슬립이 일어나는 그런 다이나믹한 반응, 이 차와는 또 어울리지가 않죠. 컴팩트카의 특성,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효율 등을 생각해서라도 휠슬립이 일어나는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컨트롤 해주는 게 낫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우디 Q3 스포츠백 3호 TDI 시승을 했습니다. 세단과 SUV 사이에 참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단처럼 보이지만 세단보다는 좀 크고요. SUV처럼 보이지만 SUV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체형이죠. 낮은 차체, 그리고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루프라인을 적용을 해서 마치 쿠페, 조금 큰 쿠페를 보는 듯한 그런 착시 효과도 누리게 되죠. 세단보다는 좀 더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뒷좌석에 앉아보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다분히 실리적인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는 게 아우디지만 콰트로를 포기했습니다. 앞바퀴 굴림으로 구동을 하죠. 그래서 주행 안정감은 다소 떨어질지 몰라도 콰트로를 포기하는 대신에 좀 더 우수한 연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좀 더 실리를 추구하는 기능적인 컴팩트 SUV다라는 얘기고요. 컴팩트 SUV라는 이 차의 성격에 딱 들어맞는 그런 제품 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 기본 트림 5,490만 원이고요. 프리미엄, 오늘 시승한 이 차 프리미엄 트림
5,49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뭐 컴팩트 SUV 치고는 좀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독일산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의 컴팩트 SUV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저는 다음 차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